지역발전소 1일 리포터 김혜빈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더운 여름 이곳에서는 이상하게도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기서 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걸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이 장소는요. 2014년 제14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 댄송 페스티벌 예선전이 열리는 곳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니, 너무 어려요. 몇 살이에요? 저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이루어졌어요. 아, 중1부터 고1까지? 네.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인터넷 통해서 이제 팀 모이면서 만나게 됐어요. 아, 인터넷? 네. 아니, 그럼 인터넷 통해서 만났으면 지역도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저는 부천 살고 여기 세 친구는 인천, 그리고 이 친구는 서울. 아무래도 다른 데 살다 보니까 좀 모이기도 힘들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날을 제일 많이 연습하고. 아, 그럼 그 연습 동작 하나 위에 가서 할 거. 정말 아 이것만은 자신 있다. 그런 동작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그런데 어쩐지 조금 수줍어 보이죠? 대기실한 쪽에선 달콤한 노랫소리도 들려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노래에 빠져 계셨는데 제가 지금 딱 보니까 허각 닮았어요. 제가요? 네, 허각. 처음 듣는데요? 아, 그래요?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아니, 처음 듣는데. 아니, 지금 준비하신 노래가 혹시 허각의 노래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혹시 누구? 임세준이라는 노래 같습니다. 아, 그럼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노반주예요? 네. 너와 함께 있는 사진을 봐도 오늘은 가지 마. 오늘만 정말 감미롭죠? 제가 못 가겠어요. 오늘은 절대 못 가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예요? 저는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정연주라고 합니다. 아, 네, 정연주 씨. 와, 오늘 참가하게 됐잖아요. 어떤 종목으로 참가하게 됐어요? 노래요. 노래. 아니, 이거 시작하기 전에요. 실력 잠깐 봐야겠죠. 네. 오늘은 가지 마. 오늘만 가지 마. 오늘만 가지 마. 그런데 이 노래. 방금 들었던 그 노래 아닌가요? 누구 생각하면서 했어요? 혹시 아니요, 지웅이 오빠요. 아, 지웅이 오빠요? 저기. 지웅이 오빠요? 저기요. 아, 그렇다면 지웅이요. 두 분이서 뚜룩뚜룩. 아, 근데 남자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곧 있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많이 떨리시나요? 아니요. 안 떨려요? 네. 하나도? 네.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아, 하나도 안 떨리시구나. 경력이 있으시나 봐요. 네, 좀 있어요. 아, 정말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여수국제청소년축제